아, 이번에는 심볼 말렙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날이지요. 드디어 저도 심볼 말렙을 달성을 합니다. 오케이. 그럼 여기서 해야 될 게 뭡니까? 진일라는 1350이기 때문에 하이퍼를 재설정해줘야지요. 분산 투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도공하고 데미지 방무. 아 근데 방무가 높긴 해. 크뎀 아 그리고 1350을 찍어놔야 되기 때문에 심포도 올려주고요. 아 확실히 줄어들긴 하네. 그치? 공마 분산투자에 공마를 좀 찍어주고 조금만 찍어봐. 여기서 크뎀은 1%잖아. 도공은 4%가 올리고 데미지가 3%가 올린단 말이지. 그럼 도공을 찍어야겠지. 알겠어. 분산 투자해. 도공을 찍어주는 게 제일 낫지 않나? 좀 높긴 한데. 맞은 것 같아. 36이다, 맞죠? 36으로 할 수 있는 게. 36으로 할 수 있는 게. 높네요? 아, 크왁을 좀 올릴까, 차라리?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. 크리가 75%잖아. 이게 보스 들어가면 80, 95가 된단 말이죠. 그럼 쏠샵을 쓰면 105%가 돼요, 그죠? 쏠샵이 혹시 빠질 수도 있으니까. 크왁을 좀 찍어주고. 나머지 덱스로 해가지고 쏠샵이 없어도 100%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정확했나요? 자, 다 남았지요. 4는? 상태 이상? 4에서? 하나 남았죠. 하나? 아이템이 잘 나올 수 있게끔 행운을 올려줘. 이건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. 부하스탯이고요. 끝. 아 좋아요와 구독. 오케이.